하고 이제 모니카와 먹기 위해서 강된장찌개를 하나 끓이려고 해요. 쌀부터 씻고 밥을 앉혀놓고 그다음에 여기 집에 지금 양파랑 무랑 감자가 있기 때문에 양파랑 무랑 감자만 넣은 강된장을 끓일 것입니다. 아, 그 엄청 매운 태국 고추도 있어서 그것도 조금 넣어서 좀 칼칼하게 끓여볼 생각입니다. 이 쌀뜨물에 된장을 끓이면 더 맛있다는 저희 엄마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모니카 선생님, 밥양좀 보세요. 밥양좀 봐주세요. 어, 선생님 너. 저거? 너무 많잖아 저. 이게? 어, 저. 어머, 저 저기 두 숟가락밖에 안 보여. 좀 질지 근데. 어머 이거야 강된장? 와 천재다. 강된장 강된장. 어 강된장을 해주세요. 나 이거 먹고 청소해야지. 내가 고추장을 한번 넣었는데 너무 많이 넣어서 고추장찌개 맛이 나는 거야. 뭐 소야 고추장찌개 하면 되지. 난 된장의 맛이 느끼고 싶었거든. 잘 먹겠습니다. 밥 이렇게 하얀 걸 먹다니. 맛있다. 감자 넣었어? 감자를 넣어야 맛있어. 대박. 맛있어? 응. 흰밥이 너무 맛있어. 밥을 어떻게 한 거야? 냄비야. 응. 엄마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해? 끓으면 응. 퍼질랑 말랑한 불로 옮겨서 30-40분 뜸을 들여야 된대. 나 이거 먹어도 돼? 그래서
엎드렸지. 바로 옆으로 옮겨가지고 1단으로 해놓고 그리고 엄마가 20분 동안은 절대 문 열면 안 된대. 20분 뒤에 내가 한번 퍼서 먹어봤는데 안에가 쌀이 조금 덜 익었더라고. 그래서 15분 정도 더 냅뒀더니 한 35분쯤 들인 것 같아. 나도 한번 먹어보고 먹을만 하면 주가를 갖고 와야 먹겠어. 어머. 현이 정말 매워. 맛있다. 되는 비닐. 어이없다 이거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물을 넣으면 저렇거든요. 오늘 저녁에 팔도비 밀면 전체 요리로 낼 것이기 때문이죠. 탄수화물이 미친 우리... 민족의 식사가 어떤 건지 니들이 한번 느껴봐. 물이 존나 샘. 아 짜증나. 이게 뭐야. 바꿔야겠어. 저희는 이제 집 앞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서 유튜브 계획을 짤 것입니다. 오늘 모니카 남자친구랑 같이 유튜브를 하나 찍을 거예요. 마치스. 마치스 마치스. 당근 당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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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오 아시나 아시나. 짐트가 뭐야? 예 시나몬. 마치판. 마치판 아몬드 안근인데. 아몬드 안근 어딨어? 아니 우리가 파는 그 곳이 얘네는 아몬드 안근 먹어. 아몬드를 갈아서 하얀색이야. 아 그게 막 초콜릿 같은 거 아니야? 그거지? 너무 비싼 건데? 아 귀한 재료인가? 아니야 그냥 얘네식 안 그런데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근데 팥 안 그러면 팥이랑 설탕을 졸여서 어 그거야. 아몬드도 아몬드도 진짜 아몬드 맛이 전혀 안 나. 넌 디저트계의 여신이구나. 모든 걸 알겠고. 아니 잠깐만 내가 마치판 찾아서 넣어줄게. 아무튼 아몬드 맛은 안 나고 마르치판이구나. 마르치판. 아 진짜 아이폰 다루는데 서핑. 아 이거 고기 같은 거잖아. 정말 보여주고 싶다. 집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집. 아이스라고 하면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말해요, 그렇지? 어. 아이스. 그다음에 아이스큐브는 아이스큐브라고 하는지 아니면. 얼음은 뭐라 그래? 아이스 워플. 워플? 워플. 그게 워플이 큐브야, 큐브. 아 이게 맛집판인데 뭐야? 그냥 앙금 같은 맛이야.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몬드 앙금 맛집판과 계피. 응 시나몬. 시나몬을 시켰습니다. 먹어볼게요. 이거 하나에 얼마야? 2.3유로.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아. 뭔지 알지? 맛있어? 맛있으면 내가 먹어. 솔직히 이렇게 하라며? 행복하십니까? 이제 김밥 속재료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근을 볶고 호박을 아니야 오이를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빼고 단무지를 썰어놨어요. 밥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똥이 되었죠. 근데 니 년이 훨씬 낫잖아.